아, 지금은 밤 금요일 9시입니다. 2017년도 6월 9일 밤 9시가 넘었고요. 유튜브 지금 거의 두 번째거든요. 두번 올립니다. 1분 사이에. 아, 정말 좀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많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지금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 제기를 할게요. 왜 치과 얼마 전에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나 했을 때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선생님도 많아요, 사실은. 과잉 진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일부의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과잉 진료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치과 사이트에 너무 놀랄만한 글이 올라왔어요. 예, 어떤 페이 선생님이 이거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 선생님께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두 개의 충치를 치료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볼땐 하나가 아니라서 안 했더니 대표 원장님이 계산기 두들기고 나가라고 24만 원 벌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랬다는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 자세하게 여기 제 전문 유튜브 그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올릴 수 보여드릴 수 없어 죄송한데 여기 취지가 여기 있고요. 그랬더니 바로 어떤 분은 선생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냐? 반대 글을 반박 글이죠, 사실은. 작쌤도 페이신 분일 때는 공격적으로 해서 남의 사업장에 피해주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개원하고 나서 원하신 말을 펼치세요라고 아까 글을 올리신 페이 선생님 계셨거든요. 아, 난 진짜 이거 과잉 진료라서 하나 못 하겠어 했더니 대표 원장이 불러서 너 나가. 그랬더니 또 이어서 저는 사실 그 페이 선생님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할줄 알았더니 어떤 원장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진료해라 이겁니다. 남의 영업장에 피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아침에 너무 난감해서 사실 아침 7시 한 반쯤 본것 같은데 댓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분한테 한 두세 개 올렸는데 제 거는 다 지우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열심히 하신 선생님이라 그래서 지우셨는데 또 이렇게 어떤 선생님은 좋은 또 글을 오신 분도 계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절차 탁마라는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과잉 진료를 갖다가 그렇게 부추길 수 있느냐. 또 어떤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욕하던 진료 스타일이 이젠 인정받는 시대가 왔네요. 왜 그토록 욕을 미워했을까라고 하면서 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과잉 진료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많은 글들이 이렇게 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 선생님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료를 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현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얼마를 버시나 했더니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 여기 찾아본 글이 있어요. 그분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월 1억은 매출은 올리시더라고요. 지금은 더 올리셔서 얼마 전에는 한 1억 5천도 올리셨다고 또 글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원장님 만나실까봐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실. 그래서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올립니다. 더 잘, 또 제가 좀또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자료는 사실 많거든요. 사실 유튜브라는 걸 올리는 게 저가 익숙지 않고 또 쉽지 않은 거라 이런 글들을 보고 또 문제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더 올릴까 합니다. 사실 무서워요. 밤이니까.